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몽골의 침입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의 침입. 자, 이제 고려에 무리한 조공 요구를 했다. 그리고 저고여 피살 사건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1차 침입, 몽고가 여러 차례 이제 한반도에 침입을 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몽고가요, 일단은 고려에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가 결국에는 이제 침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살리타의 침입이 있었고, 박사의 귀주성 항전 같은 것들이 1차 침입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를 했고요. 다루가치를 주둔시키고 철수를 했다. 그리고 강화도로 천도하고 장기적 대몽한 항쟁을 추진했다. 그 유명한 이제 강화도 천도가 이때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2차 침입 때는요, 강화도로 이제 피신을 하고 장기 항전으로 들어갔고, 몽골이 이제 기마병 중심으로 이게 편성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다를 끼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약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 강제, 저긴 어떤 그 천도 요구가 좀 있었고요. 처인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용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처인성에서 김윤우가 살리타를 사살 하는 등의 이 저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구 부인사 초조대장경이 손실되는 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3차 침입 때는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 자, 이거 신라시대 때 좌장대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9개국의 조공을 받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었던 이 목탑인데요. 이것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불심으로 이제 이 침략을 극복하고자 팔만대장경 조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희, 최씨 무신 정권의 최의가 피살되었고, 최씨 정권이 몰락하면서 개경오래 환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삼별초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또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항전을 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2차 침입 때 이 처인성 김윤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3차 침입 때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의 소실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이제 삼별초가 끝까지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해가면서 항전했다라고 하는 지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그 이후에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즉 몽골의 부마국, 이제 4위 국가가 되는 겁니다.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됐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설치해서 일본 침략에까지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침략은 여러 차례 태풍 때문에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일본을 침략에 우리를 앞장세웠다라고 하는 점이 좀 이제 여러모로 좀 우리에게는 아주 이제 안타까운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루가치를 파견해서 우리 내정에 간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라든가 동령부, 탐나총관부 등을 설치해가지고요. 요 지역 일대의 영토가 우리가 이제 상실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직접 식민지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마국이 되면서 이 속박적 관계들은 분명히 생겼고, 직접적인 영토 상실도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탐나총관부 제주도 같은 데는 뭐 말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탐나총관부를 설치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라산에 가면은 200에서 600m 사이 높이 지역에 초원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여기가 초원지대였다라기보다는 이게 말을 키우기 위해서 제주도에 인공적으로 또 이렇게 초원지대를 조성하게 됐다라는 것도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골풍과 고려양이 유행했다라고 하는 건데, 양 국가 간의 문화적인 교류들도 분명히 좀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몽골풍이다, 그리고 이제 고려양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부르는 명칭들이 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원파
이 뭐라고 할까요? 기득권, 지배층으로는 이렇게 이제 권문세족이 등장을 합니다. 친원세력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권은 음서제도 기억하시죠? 음서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뭐 실력으로 나갔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자기네들의 기득권, 이 핏줄, 뿌리, 이런 것들의 기반을 두고 이제 관직에 진출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농장을 이제 경영했다,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난 그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장을 이렇게 경영을 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권문세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몽골의, 이 원나라의 간섭기 끝자락에는 이제 공민왕이 등장을 합니다. 시험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공민왕의 개혁인데, 자, 반원 자주정책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나라에 반해서 자주정책을 실현을 했고요. 친원세력을 숙청을 합니다. 이때가 딱 원명교체기. 즉 이제 원나라는 이제 몽골 쪽에서 등장을 해서 중국에 이제 세워진 나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몽골하고 그다음에 명나라는 다시 한족이 집권을 하는 건데 그 명나라하고의 교체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같은 데에 크게 신경을 쓸수 없는 이런 이제 환경적 요인들이 작동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요 틈을 타고 공민왕이 친원 세력을 숙청을 합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해가지고 내정 간섭을 좀 이제 막았고요. 쌍성총관부의 공격을 통해서 철령 이북의 땅을 다시 수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했다. 자,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려가 이렇게 있고 한반도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쌍성총관부가 있습니다. 철령이 요 위쪽의 땅들을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영토를 다시 북쪽으로 좀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권 강화 정책을 쓰는데요. 무너졌던 삼성육부제를 다시 복구합니다. 일본, 아, 저, 저, 원나라.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일본 침략에도 강제 동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내정 간섭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이제 삼성육부의 우리 이제 중앙의 통치 구조가 무너졌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정방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직접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권문세족을 밀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견제 세력이라 할수 있는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돈이라는 승려를 또 이제 이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고요. 이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확보하려고 하고 이렇게 권문세족들을 견제해 나갔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반원 자주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점과 그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들이요. 권문세족에 맞섰던 신진사대부들을 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지방의 양리 출신들이다.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지방세력이고요. 이제 관직으로 보면 양리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중소, 지주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한테 많이 밀려 있었고 권문세족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큰이 꿈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많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였는데 이들은 이제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리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라이벌이라고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또 이들을 밟지 않으면은 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권문세족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좀 이제 컸고요. 불교의 폐단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유교의 원리를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계를 보면은 관직 진출에 제한이 있었고요. 경제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소 지주 출신으로서 경제 기반도 좀 미약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이후에 온건 개혁파와 급진 개혁파로 분열되었다. 이것도 잘 아시죠? 온건 개혁파는 고려를 고쳐서 쓰자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지만 고려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급진 개혁파다 그럴 때는 고려를 이제 멸하고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까지 이제 발전했던 세력입니다. 급진개혁파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같은 인물이 있고, 온건개혁파에서는 이제 정몽주 같은 인물이 있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이 급진개혁파는 신흥 무인 세력하고 결탁을 하면서, 즉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가서 결탁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파해서 결국에는 거사에 나서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진사대부 안에서도 이런 대립적 관계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들여다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신진사대부들을 좀 봤고요. 고려가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명예 철령위 설치 통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아까 쌍성 총관부를 폐하면서 그 영토 회복했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을 다시 명나라가 차지하고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동 정벌 추진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최영이라는 인물, 우왕과 최영을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 최영의 이제 요동 정벌 명령이 있었고요. 이성계가 여기에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공격에 나섰지만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사불가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목도 있어서 다소 좀 사대주의적인 경향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성계가 거사를 치르기 위한 나름의 이제 명분을 축적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 비도 많이 오고 지금 계절에는 뭐 군사들이 병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활에 그 악요가 잘 붙지 않아서 뭐 군사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 등등의 이유들을 걸어서 압록강을 건너다 말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서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제거하는 이런 일을 단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양왕이 추대되었고요. 과전법이 공포가 되는데, 조선시대 토지제도, 예, 처음 출발했던 것이 과전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1392년도에 이제 조선이 개창이 되니까 그 전 단계죠. 이미 사실은 이제 형식적으로 왕을 남겨두었다 뿐이지, 사실상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나라가 넘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이제 판국에 이 과전법을 공포를 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경제적 기반, 즉 신진사대부들,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하게 해놓고 그들의 기득권을 좀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에서 이제 조선 건국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가 온건 개혁파를 제거하기에 이르렀고요. 이성계를 국왕으로 추대하고 결국에 고려가 멸하고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멸망의 역사까지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네요. 자, 요게 이제 정치사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대략의 정치사였고요. 자, 보셨다시피 이제 고려시대 때 토지제도, 이제 경제사 정도로 좀 넘어가 보면은 토지제도의 변천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보시면 역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태조 왕건 역분전이 있는데, 공신들에게 지급한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묻어 있었던 대목이에요. 우리가 설명이 살짝 좀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공신들에게 논공행상, 자, 논하는 거죠. 공을 논해가지고 상을 준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죠. 논공행상적 성격의 토지였던 역분전이 제시가 됐는데요. 인품과 공로에 따라 지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로라고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다소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공로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약간은 좀 그래 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거기다가 인품까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는 더더욱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지급이 되는 측면들이 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시정전식과 이제 고려의 토지제도, 그러면은 초창기 때 역분전도 있지만 전식과 제도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전지와 시지,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과 땔감을 구할 수 있는 야산,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전지 시지를 중심으로 한 전식과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그리고 더 나가서 경정 전시과까지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자, 시정 전시과, 초기에 이제 시정 전시과 제도를 보게 되면은 관직의 고하, 이제 관직의 높고 낮음, 요거는 좀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관직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직의 고하를 따지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인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인품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또 이제 주관적인 요소들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 현직의 관료에게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직에서 한번 물러나더라도 그 기득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관료가 되면은 그 기득권 유지가 되어서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토지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정 전시과로 이제 가 봅니다. 개정 전시과가 있는데요. 자, 관직만을 기준으로, 이제 반영된 것이 관직의 고하만을 기준으로 18등급으로 나눠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죠. 이제는 인품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떼어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품을 떼어내고 관직만을 기준으로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고요. 전현직 관료에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여전히 지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정전직과로 가보면 여기서는 이제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 부족 현상이 결국에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전직 관리한테까지 다 주다 보니까 토지가 이제 부족해지고요.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면서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었던 부분들을 다소 좀 시정이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부분이 토지 제도의 변천입니다. 그래서 역분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직과 제도를 기본으로 토지 제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서 시정 전직과, 개정 전직과, 경전 전직과 이렇게 이어졌던 부분을 꼭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려시대 여러가지 이제 토지제도까지 한번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 가보시면 이제 일단은 과전이 있습니다. 과전. 직역의 대가로 문무관리에게 지급됐던 것이 과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능했지만 직역의 세습으로 토지를 세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음전이다 라고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를 딱 쳐놓고 지나가셔야 돼요. 5품 이상 보위관료의 기득권 유지의 수단에 아주 전형적인 것,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바로 공음전입니다. 그래서 공음전 같은 경우에는요, 5품 이상 고위관료에게만 지급이 되었고요, 세습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음서제도는 이제 과거를 거치지 않아도 이게 음서를 통해 가지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음서제도와 함께 지위 유지에 기반이 됐던 것이 바로 공음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했던 5품 이상 고위관료의 이 특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군인전이 있는데요. 중앙군에게 군역의 대가로 지급이 됐고요. 사실상 군역이 세습됐기 때문에 이 토지도 세습의 성격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인전이다 그랬을 때는 6품 이하 하급관리의 자재 중 관직을 얻지 못한 이에게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급관리의 자재 중 관직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또 생계가 막막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로서 한인전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뭐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한가한 사람들한테 주는 땅. 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한가해진 사람들한테 주는 땅. 뭐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제 그렇게 암기 방법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뭐. 자, 외역전이 있고요. 자, 요것은 이제 향리, 지방 향리들에게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을 했는데 향직을 세습하기 때문에 이 토지도 세습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구분전은요, 하급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느라 구분전이 지급되기도 했고요. 민전이 있는데 민전도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뭐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과전과 그 다음에 우리 공음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민전 같은 거 아주 대표적인 토지제도의 일환으로 기억을 꼭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민전이다 라고 했을 때
귀족이나 농민의 이제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따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국가 일정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사유지였기 때문에 매매나 상속, 증여, 양도, 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유권이 보장이 되면 이거를 갖다 내가 이용을 하든 아니면 이걸 팔아먹든 어떻게 하든 그거야 내 마음이잖아요. 이제 그런 성격을 갖는 토지로서 민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나 상속, 증여, 양도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점을 꼭 좀 체크해 두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내장전, 공회전, 사원전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 제도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세습이 가능한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수취 제도가 있는데요. 자, 조세 제도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생산에 따른 이제 세금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과밭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비옥도 등을 고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통상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가 징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창과 조운을 통해 개경으로 운반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필요한 곡물을 주연에 할당을 해줬고요. 속현과 향부곡 소에 할당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속현, 주연, 속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향부곡 소도 있었는데 향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더욱더 크게 졌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여하튼 이런 곳에 할당이 되고요. 향리가 호를 기준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두어가는 상공이 있고요. 수시로 거두어가는 별공도 있었다 해서 곡물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특산물을 내는 게 곡물 제도고요. 조세는 농사 짓고, 당연히 농경사회니까요. 농사 짓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이제 가져가는 이런 이제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은요,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인데요.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이라고 부릅니다. 정남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군 복무에 군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각종 공사 같은 현장에 동원하는 요역도 있었다 이렇게 봐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고려 시대 때의 이제 그 경제 제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뽑아서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요약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취 제도까지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의 사회 제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